제가 만든 지금 교회로 와요라는 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교회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저절로 닳지만 교회 가운데로 오면은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교회 가운데 포탈을 타면은 즉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하트 모양으로 텔레포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은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하나님의 보물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맵을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으로 오면은 보물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탈을 타고 들어가면은 하트 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이곳에는 또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물들을 먹으면 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파워도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맵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독구름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트랩을 타고 앞으로 나가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맵을 만들었고요. 자,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독구름이 차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 안에 모양은 역시나 교회 형상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포스터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본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보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이 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도 담기도 하였고 제가 만든 맵들은 저와 할 때만 할 수가 있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희가 게임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만든 맵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